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2022년 10월 15일 저녁 9시 10분 TVN에서 작은 아씨들의 후속작으로 슈룹이 방영됩니다. 슈룹은 우산의 옛말이라고 하네요. 드라마 주연은 김혜수 배우님이고요. 조선시대의 중전 역할입니다. 슈룹은 세자책봉 관련으로 조선 왕실과 나머지 궁중에 있는 엄마들의 뜨거운 교육열 전쟁이 메인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에서 중전이 자식들을 우산처럼 보호하는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조선판 스카이캐슬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많이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슈룹 1화 방영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보 첫 번째, 드라마 슈룹의 배경 및 인물 소개입니다. 슈룹은 정확한 역사에 근거하는 정통 사극은 아니고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기품보다는 직설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중전 이마령 역에는 김혜수 배우님, 서자로 태어나 왕이 된 이호 역에는 최원영 배우님, 후궁 출신으로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엄마 대비 역에는 김혜숙 배우님이 출연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등장인물이 있어서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치열한 싸움들이 펼쳐지겠네요. 장르가 블랙 코미디 사극이라는 걸 보니 마냥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몰입감 있는 전개가 기대됩니다. 슈룹 정보 두 번째, 드라마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 설명입니다. 등장인물 설명에서 중전은 내명부의 수장이라고 나옵니다. 내명부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한 여관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궁중의 여성 가운데 품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중전은 내명부의 가장 높은 자리의 리더이고요. 슈룹 예고편을 보시면 배동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배동은 모실 배, 아이 동자를 써서 모시는 아이로 간단하게는 같이 놀 친구를 뜻하지만 배동이 된다는 것은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와 비슷한 연령의 아이가 같이 동등한 교육을 받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슈룹은 왕자와 배동들이 교육을 통해 다시 세자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겠죠. 도전자보다 디펜딩 챔피언 중전에게는 더욱 신경이 쓰일 듯합니다. 중전은 본인의 아이들이 후궁의 아이들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일념하에 손에 피를 묻힐 각오까지 하며 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겠죠. 다음은 보양청이란 단어 설명입니다. 한때 후궁이었던 대비는 보양청 설치가 시작되면서 자식이 왕이 되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보양청은 조선시대에 세자와 세손을 보좌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던 관청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명부의 전설로 불리는 대비는 보양청에서 본인만의 특별 비법으로 서자인 이호를 훌륭하게 가르쳤고 결국 왕으로 만들었죠. 그 전설의 비법은 중전이 아닌 다른 후궁들에게 전달되어 중전을 압박하겠죠. 슈룹 정보 세 번째, 이 드라마가 기대되는 이유와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연기력 만렙 김혜수 배우와 김혜숙 배우의 치열한 연기 대결입니다. 데뷔 김혜숙은 중전 김혜수의 아이들보다 다른 후궁의 아이들로 세자를 책봉하려고 음모를 꾸밀 테고 중전 김혜수는 철저하게 막아내야 하는 입장이죠. 두 사람 모두 뒤에서는 무슨 짓이든 할 기세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왕실의 체면을 살려 최대한 교양 있게 독서를 날릴 텐데요. 그 미묘한 감정선을 살리며 펼치는 연기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왕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보통 사극에서는 장원급제를 목표로 공부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세자로 책봉되기 위한 왕실의 교육 경쟁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슈룹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10월 15일 첫 방영이 되면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매너와 섭의 슈룹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